네, 안녕하세요. H브로 김기환, 장윤성입니다. 자,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성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, 인스타그램에서 항상 솔로인 걸 너무 친해고 다녀서 그런가? Q&A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작가님이 질문 주셔야죠. 이성을 볼 때 몸매 좋은 사람만 좋아할 것 같다. 어떻게 생각하는지? 이성을 볼 때 몸매 좋은 사람만 좋아할 것 같다. 절대 그렇진 않아요. 네. 몸매는 좋으면 좋은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. 절대로. 네. 좋으면 좋지. 그게 우선순위가 되진 않아. 맞아. 사실 트레이너라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몸이 일반적인 남성분들보다는 몸을 조금 더 관리를 했다 보니까 그러한 선입견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. 몸이 좋은 사람은 몸매 관리를 많이 한 여자를 좋아할 거다,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절대 몸매 좋은 사람이 꼭 좋지만은 않아요. 나는 근데 좀 몸매 좋은 사람이 좋아, 나 같은 경우는. 그게 자기 관리를 한다는 뜻이니까. 왜냐면 이제 그 시간을 하루에, 우리가 솔직히 시간이 나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내서 하잖아. 아, 그렇지. 사람이 판단할 때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시간, 자기 시간을 내서 자기 몸에 투자를 하겠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나는 이제 자기 관리 좀 하시는, 운동하시는 분이 좀 더 마음에 가더라. 근데 자기 관리를 하더라도 몸매가 좋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, 그러니까 몸이 좋은 사람이 자기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한다. 그런 약간 좀 이게 뭐 무조건 정비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, 솔직히. 그죠?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. 안 그런가요? 꼭 몸매가 좋아야 되지 않지만 자기 관리하는 거는 해야죠, 당연히. 통통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. 트레이너로서 통통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건지를 말하는 거죠? 트레이너로서 통통한 이성을 봤을 때, 사실 근데 몸매에 대해서는 바로 막 어떻다 생각은 안 드는데, 약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좋긴 하겠다. 저분은 저기 저렇게 하면 더 이뻐지시겠다.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머릿속에 계산이 돼버려. 내가 꼭 그 사람을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. 직업병이야, 직업병. 그렇다고 해서 통통하다 그래서 뭐 그런 통통한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반대로 마른 사람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. 반대로 나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몸이 다르잖아. 우리 기준으로는 스포츠 모델분들도 몸이 좋지만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 우리 몸을 보면 되게 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잖아. 그런 것처럼 우리 기준에서 운동한 트레이너, 좀 내 기준에서는 마른 사람은 조금 좀 먹고 운동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솔직히. 근데 솔직히 진짜 좀 마른 분들 보면은 좀 건강하지 않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는? 그럴 수 있지. 좀 너무 마른 경우에는 건강미가 없어, 개인적인 시선에. 굶어서 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. 맞아. 내가 아는 동생들도 뭐 사진 촬영 있다고 하면은 정말 굶어서 빼서 뭐 병원 가서 올리는 것 같고 하니까, 그런 거 보면은 좀 운동 좀 했으면 좋겠다. 정말 근데 남자분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살집이 조금은 있는?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, 내 주위에서도. 내 주변엔 정말 확실히. 아예 마른 걸 좋아하시는 분보다는 더 건강미 있어 보이는 그런 몸매를 선호하는 것 같아. 혹시 여성분들이 볼 때랑 남성분들이 볼 때랑 다른 것 같아. 맞아. 남자들이 헬스장에서 몸 좋은 남자 보면은 멋있다 이렇게 하지만 여성분들이 봤을 때 좀 과하다, 징그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. 왜냐면 난 트레이너니까. 사실 좀 더 건강미 있는 몸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, 왜냐면 그 마른 거에 대해서는 왜 말랐을지, 말랐을 때 어떻게 안 좋을지에 대해서 우린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마지막으로 몸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. 여성분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살 때문에, 몸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, 저희가 생각하는 몸매에 대한 그 강박관념 자체가, 우리나라 분들이 웬만해선 다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것 같아. 근데 사실 미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. 그죠? 여러분들 통통이나 마른 거의 기준도 다 다르겠지만,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몸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몸을 좋아하고,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한 생활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굶지도 말고, 그렇다고 해서 폭식해서 몸을 놔버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.
어디까지나 자기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게 팩트예요. 동의하십니까? 네, 동의해요.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야 되는데 남한테 이제 자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니까 맞아. 그냥 기준을 남한테 두지 말고 자기 자신에서 난 좀만 더 줄여봐야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아 쟤처럼 안 되지 왜 이렇게 남한과 이제 비교는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. 비교하지 마세요. 어디까지나 내 인생이잖아. 그죠? Love yourself. 멋있는 말씀이다. 저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말도 항상 가슴에 새겨있으면 좋겠고요. 저희는 이만 안녕.